계속 이어서 코드를 직접 작성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했었던 것 중에서 요거 빠뜨렸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행을 원래는 이런 식으로 원래 행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했었죠. 그렇게 해서 각각 세미콜론을 각각 다 찍어줬었는데 이것을 줄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옆으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콤마를 찍으면 됩니다. 쉼표를 찍으면 그때도 여기서 예를 들면 i, j, 콤마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것처럼 콤마를 이용해서 명령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적어 세 줄로 적을 것을 한 줄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F11번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값을 직접 scanf로 입력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canf로 입력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는 출력하는 거죠. 출력하는 거고 여기에서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 출력하는 것을 수정해서 입력하는 걸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scanf 가로 열고 쌍따옴표 %d 하고 콤마 이제 스코어를 받아야 되는데 자 score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0, 그다음에 0일 때 여기는 012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012로 바뀌는 건 뭐예요? i죠. i가 012로 바뀌는 거잖아요.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그래서 i를 넣어주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스캔 받을 때. 그렇죠. 스캔F로 받을 때는 주소값을 적어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주소에다가 저장해라. 그리고 세미콜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입력을 받고 여기에서는 입력받은 것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일단 다 지워볼게요. 여기도 지우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C 위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있는 값 요거를 출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고 다시 입력받은 것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출력이 아니라 입력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자 0에 입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자 실행해 볼게요. F11번. 자 처음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여기 출력돼 있죠. 0행에게 출력이 돼서 0, 1, 2 여기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값 요것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죠? 됐나요? 이게 출력이 된 거고 다음에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입력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100, 200, 300 했더니 0행에 100, 200, 300으로 이 값이 바뀌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바뀌어서 들어가고 출력이 되었다까지. 자,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나는 둘 다를 여기 것도 나는 입력을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출력했던 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하나를 했으니까 요거 이제 지울게요. 출력을 할 때처럼 똑같이 여기에서 입력을 받을 때도 뭘로 하면 돼요? form으로 받으면 되죠. for 가로 열고 이제는 j로 하면 되겠네요. int j는 0부터 시작해서 j가 밖에 거 i는 뭐가 돼요? 행이 되고요. 그래서 2, 0 1까지만 반복하면 되고, J는 0, 1, 2까지 반복해야 되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J++.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반복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얘가 끝나고 난 뒤에, 이것도 끝나고 난 뒤에 줄 바꿈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다 끝나야지 얘줄 바꿈을 해요. 아시겠죠? 왜냐면 가로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적게 되면 이렇게 가로를 원래는 적게 되겠죠. 이렇게 가로를 적겠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가로를 적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끝나면 얘를 또 반복하고 얘가 끝나면 이제 이걸 할 차례니까. 그게 지금 괄호가 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괄호가 없으면 이렇게 괄호가 없기 때문에
예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 예를 실행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괄호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에다가도 뭘 적어야 돼요? 이제 여기에 I, 여기에 J를 적어야 되겠죠. 얘가 행이고, 얘가 I, 얘가 열이고, 그죠? 열. 그다음에 얘는 행이 되잖아요. 가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행, 이게 I. 그다음에 J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게 J가 될 것이다. 자, 이제 똑같이 출력도 마찬가지겠죠. 이 상태에서 출력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컨트롤 C 해서 여기만 출력으로 바꿔주면 얘가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줄 바꾸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뭐가 돼요?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출력할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출력할 때는 앰퍼센드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실행. 자, 여기서 100, 200, 300, 400, 500, 600이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첫 행에는 100, 200, 300 들어갔죠. 다음에 쭉 옆으로 갔네요. 줄 바꿈이 없어서. 그리고 출력 대기를 400, 500, 600 이렇게 달렸네요. 자, 그런데 앞에다가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아하, 여기 0이니까 계속 0인만 나오는구나 라고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얘가 끝났을 때 나 줄 바꿈을 한번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print f 가로 열고 쌍따옴표 역슬래시 n 하고 세미콜론. 그러면 이거는 두 개의 명령이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쌍따옴표를 붙여줘라 라는 거죠. 아, 쌍따옴표가 아니고 괄호를, 중괄호를 붙여줘라 라는 겁니다. 중괄호를 붙여줘라. 그러고 여기가 0이니까는 좀 이상하다, 재미없다. 그래서 %d 하고 하나 더 적어주는 거죠. 뭐라고 적어줘요? 여기에다가 1행, 2행이니까 i를 붙여줍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i가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 칸을 차지하는 무엇이 들어가요? 예, 스코어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다음에 i는 행 앞에 있는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다음에 F11번. 다음에 100. 아니, 1, 하면 1. 1, 1, 2, 2, 3, 4, 5, 6. 하면은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서는 보니까 한 번 출력하고 줄 바꿈하고 한 번 출력하고 줄 바꿈하는 거죠. 아, 난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요. 한 번 출력하고 여기 세 개가 출력이 되고 세 개가 가로로 출력이 되고 다음에 또 세 개가 가로로 출력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빼야 되겠죠. 컨트롤 X. 어디에다가요? 여기에다가 빼야 되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은 이 프린터는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아까 설명할 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다 되고 난 뒤에 이거 출력한다 그랬죠. 그래서 쟤를 출력하고 싶으면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얘처럼. 이게 하나의 명령, 얘도 하나의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명령이 for 안에서 반복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뭘 해야 돼요? 괄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괄호 넣고 여기에서 엔터 쳐서 괄호 넣고. 됐나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이 괄호 안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줄 바꿈 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거는 닫고 F11번 1, 2, 3, 4, 5, 6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 2, 3 출력되고 4, 5, 6에는 줄 바꿈이 한번 된 거죠. 그리고 나는 좀 더 1행 몇 열, 1행 몇 열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1행, 다음에 퍼센트 %d 하고 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되나요?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프 기호로 이렇게 공간, 이렇게 구분도 좀 지워주고. 다음에 여기다 한 칸 띄울까요? 그럼 여기에는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J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는. J.
그러면 I는 행 앞에 있는 D, 그다음에 J는 열 앞에 있는 O, 여기 D, 그다음에 여기 주소는 여기에 있는 이 배열의 값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F11번 해볼까요? F11번. 다음에 1, 2, 3, 4, 5, 6 하면은 1행, 0행 0열에 1, 0행 1열에 2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이거를 나는 좀 더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하고 모양 똑같이 하는 거. 그죠?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d. 여기다가 %d 이런 걸 넣으시면 되죠. 이거 다 지우고 그러면 이만큼이 될 것이고 값 이거는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해볼까요? 그럼 여기 퍼센트 자리에 여기 %d, %d 자리에 각각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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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F11번 다음에 1, 2, 3, 4, 5, 6, 엔터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제가 %3D라고 했어요. 3D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세 칸을 잡아놓은 거예요. 잘 줄 맞춤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점수가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1, 10, 100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넣을 때는 뭐 20, 100, 6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각각 자리를 맞춰서 이렇게 자리 맞춤을 하려고 세 자리를 맞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음에 출력하는 방법.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만 바꿔주면은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 궁합이 찰떡궁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알고 나면 이제 배열 문제 푸는 거는 2차원 배열 푸는 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배열 문제 풀러 고고고!